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부 양식은 미리 이제 처음에 이걸 만들던 사람들이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안 내켜 따라가야 돼. 제 갑구가 뭐냐, 애구라고든가 비구라고 그 따라가야 돼. 갑을 누가 그래도 따라가야 돼. 정해졌어 그냥 이름을. 요새는 뭐 개명도 자유로서 저도 이름 가졌습니다. 이름 이렇게 바꾸는 건 이제 자유지만 요 이제 양식 등기부 양식을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최초로 이거 이 등기법이 시행될 때 등기부 만들 때 이렇게 정해졌어. 물론 일본 애들이 처음 했던 걸 따라가니까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지금 이걸 바꿀 수는 없고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게 한 세트야.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래. 그러니까 부동산 내역을 하려면 등기부 표제부를 보면 되고 소유권의 관한사항을 보려면 갑구를 가보면 다 나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보려면 등기부 어디를 보라고? 을구를 보야 돼. 그러니까 등기부에 내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된다 보려면 등기부 어디 볼까? 을구. 자, 이 아파트 소유자 누구인가 알아보려면 어디를 볼까? 갑구. 아파트 면적이 얼마인가 보려면 어디를 볼까? 표제부. 이런 얘기야. 이해됐죠? 예. 네. 그렇게 나눠진 그 명칭을 말하는 겁니다. 올해 기출문제처럼 만약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관한 거라는 것은 다양하지. 관한 거니까. 소유자에 관련된 걸 다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제 등기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건물이 하나 있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 이제 앞에 대문 앞에 크게 이렇게 문패를 만들었대요. 대문 앞에 문패 하나 만들어. 문패는 별로 이름 쓰게 해줘. 여기다 이제 이 전체 이제 부동산 내역을 써줘야 돼. 안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그냥 껍데기만 보도 알 수 있게. 이 건물 구조, 종류, 면적이 얼만가? 이건 어디 본다? 이 앞에다 큰 패차를 써놨어. 이게 표제부야. 이거를 표제부. 요게 이제 요 부동산 내역을 표시해 주는 거야. 근데 부동산 여기 가보면 많이 방이 두 개 있다. 그럼 큰 방, 안방이 하나 있고. 사랑, 요새 사랑방이라는 말 잘 안 쓰나? 작은 방, 사랑방. 방이 두 개 있는 건물이야. 안방엔 누가 살까? 주인이 살고 있어. 사랑방은 누가 살까? 아, 손님. 그렇지. 이게 이제 사랑방 손님. 이해되죠? 안방 주인, 안방 마님. 사랑방 손님.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이제 크게 요 패차 문패 패찰과 같은 의미를 갖고 안방을 만들어 놨다는 거. 안방 요 안방에 나는 주인이 살고 있으니까 이게 갑구야. 갑구 쉽게 얘기하면 갑구. 소유자에 관한 건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안방에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인가도 중요한 거고 요 소유자한테 누가 채권자 가압률 신청했다든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또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했다든가 소유권을 제3자에 넘기기 위한 조치로서 가등기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전부 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에요. 관련 갑구에 들어가야 다. 그 다음에 이건 손님이니까 이건 주인은 잘 안 바뀌잖아. 근데 요 사랑방, 사랑방 손님은 어떻게 돼? 일시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허락해 들어가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설정을 해주는데 이건 을구 작은 방, 이거 사랑방, 이게 이제 사랑방에 들어가. 알겠습니까? 아파트 면적이 예를 50제곱미터짜리 아파트야. 방이 두 개 있습니다. 소유자 A야. A가 B보다 잠깐 우리 집에 와서 살래? 어떻게? 초대했어. 전세권 설정. 알았어요? 그럼 얘는 전세권자 손님이니까 영원히 있는 게 아니지. 기간이 지나면 나가는 거야. 잠시 있다. 설정. 언제 효력이 생긴다고? 전세권 등기라면 전세권자 효력이 발생하고 나가면 다 말소문 끝나는 거야. 또 A가 은행에 돈을 빌렸어. 돈을 빌리면 어떻게 돼? 이 빌린 사람은 내가 너 뭐 먹고 빌려주냐? 담보를 잡자. 니네 집에 들어가 있을래? 어디? 사랑방에 들어가 있을래? 언제? 줄 때까지. 뭘 설정한다? 근장권 설정하고. 전부 다 소유자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유권자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이제 등기부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게 한 세트로 구성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로서 그냥 물리적인 내용만 써준 것이고 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다 집어넣는 것이며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다 기록해 주는 곳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등기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자 이게 이제 이원적 공시 방법 이렇게 됐다 했죠. 그래서 먼저 등록한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하는 절차로 진행되더라. 그러면 토지라는 건 양쪽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돼. 건물이라는 것은 뭐지?
토지 대장이 아니잖아. 건축물 대장이잖아. 그러면 건물을 관리하는 건축법에서 관리하는데 이건 공시법 취급하지 않고 누가 취급한다? 공법 시간에 들어가 있어. 그 속에. 공법 영역에. 그러니까 건물 등록한 절차는 여기서 취급을 안 해.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야. 그런데 건물도 등기는 권리변동 선생님이 등기를 해야 되겠지? 등기는 전부 다 등기법에 다 취급한단 말이야. 그래서 양쪽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토지를 놓고 이해를 시킨 겁니다. 선 등록 후 등기 절차.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로 이렇게 두 번씩 나눠지는 걸 뭐라고 한다? 이원적 공시 방법. 예외가 없습니다. 공시를 두 번씩 해줘. 그리고 이것은 불필요한 것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특화되는 거야. 분업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는 누가? 소관청에서 시장 등이 대장에 등록해 관리하고 권리관계는 사법부 소속이 등기부에 가보니까 여기에서 등기에서 관리하더라는 얘기예요. 양자는 부합해야 되는데 아까 일치하지 않는 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사실관계는 어떻게 된다?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바꿔서 일치시켜줬고 이걸 뭐라고 표현했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 권리관계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등기부를 기준 어딜 바꿔서? 대장을 바꿔서 일치해줬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을 통해서 일치시켜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양자가 딱 균형이 맞았잖아. 그럼 이제 일치했으니까 훌루랄라 이제 할 일이 없네. 그럼 어떻게 돼? 지적 공무원들 다 집에 가세요. 등기 공무원들 다 집에 가세요. 이래야 될까? 일치 다 끝났는데 뭐 할 일 없을 것 같지? 에? 할 일 없을 것 같지요? 그러나 계속 얘들이 뭘 하고 있어. 그래서 요 세종특별자치시 지적과에 가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매일 출근해 뭘 일하고 있어. 뭐냐 봤더니 어떤 애는 토지를 자르는 사람, 분할한 합병하는 사람, 지목을 바꾸는 사람,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는 거야. 또 등기소에 갔더니 등기관들은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계속 또 일어나. A가 영원히 가지고 있는 법이 없는 거야. 팔아먹고 설정하고 계속 등기가 또 일어나.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딱 등록해서 일치에 딱 균형이 맞았다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변동사항이 계속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실관계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토지를 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토지 분할. 소유자 자를 수 있죠. 바로 잘랐어. 500지부터 잘랐어. 종촌동 10번지 잘라서 두 개로 잘라놨어. 250지부터 두 필지 분할해버렸어. 그러면 자 10번지 토지는 면적이 500이 얼마 줄어들었어? 200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요 대장에 뜯은 면적이 여기 뭐가 생겼어? 변화가 생겼잖아. 이걸 잘라놨는데 그대로 그냥 500 놔두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 장부 믿고 거래할 사람이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공신력이 없어. 맞지 않는 걸. 그러니까 사실관계 부합하도록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요게 바로 지적이 하는 일이야. 토지를 분할한 지적. 요 지적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 토지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전부 다 관리해야 돼. 분할하고 합병하고 지목 변경하고 이런 각종의 변동사항이 생긴다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든가 택지개발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토지 표시에 다 변화가 와. 그럼 그걸 어떻게 돼? 전부 다 조사 측량해서 지역 공부에 여기다 다 뭐 해야 되나? 등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뭐가 문제되냐? 토지를 잘랐어. 그럼 조사해서 자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면적이 10번지가 250제곱미터로 바꿨네. 정확하게 사실관계. 이거 잘랐으니까 10번지는 이렇게 됐고 이건 10에 1번지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를 딱 바꿔놓으니까 동시에 어떻게 된다? 등기부와 안 맞아버려. 왜 안 맞는다? 공시방법이 이원화됐기 때문에. 한쪽만 바꿨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반드시 다른 쪽을 바꿔야 되는 거야. 이쪽을 바꾸면 의무적으로 이쪽을 바꿔야 돼. 그러면 지적과 등기는 어떤 관계에서? 아주 밀접해. 아주 밀접해. 동전의 양면이야. 바늘과 실의 관계. 한쪽 바꾸면 이쪽 반드시 바꿔야 돼. 왜? 안 바꾸면 국가에 관련 장부가 안 맞아버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토지 분할이나 이런 걸 용어 정도까지는 오늘 설명할 겁니다. 이걸 전부 다 토지 이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동. 토지 이동이란 건 땅이 막 움직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진 나서 막 흔들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 토지 이동했다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토지를 어떻게 이동합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여기 흙을 떠다가 저기다 옮기면 이동했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법률적인 용어야 이거. 이건 이제 용어 정의에서 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토지 이동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인다는 말이 아니야.
토지 이동이 있으면, 자, 이에 따라 사실관계 정확히 조사해서 토지 대항 지적공을 다 정리해줘야 돼. 정리해주고 나니까 여기가 안 맞았지? 그럼 무슨 등기해야 돼? 부동산 표지 변경 등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지적에서 하는 일은 이건 국가가 해줘요. 토지를 등록하는 업무니까. 국가가. 알았어요? 근데, 이 등기 쪽은 어떠냐? 이건 아까 밑에 뭐가 있다고 했어? 민법이 놓여있다고 했잖아. 민법의 기본 원리가 뭐야? 민법의 기본 원리가. 민법은 공법이야, 사법이야, 일단. 뭐야? 사법이라고 알았지? 사법인데 사법이 대표적인 게 민법이야.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뭡니까? 사적자치. 내가 팔고 싶으면 팔고 싫으면 안 파는 거야. 설정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않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따라서. 국가 너 팔아. 너 설정해.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해. 이게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게 뭐야? 바로 계약이란.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조건이 맞으면 청약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 이 서로 합치가 되면 성립하는 거. 그러면 등기는 뭐냐? 등기는 사적 자치 연장.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국가 등기해 이런 게 아니라 이 등기법 기본 원리는 개인 신청주의야. 신청 하려면 신청해. 그럼 해줄게. 자 여기 예를 들어서 토지는 국가 의무적 다 등록해야 된다고 했지? 아까 독도 얘기했잖아요. 장관이 안 오면 동해안 독도 옆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더니 바위가 하나 딱 솟아올랐네.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화산 폭발로 바위 섬이 하나 생겼어. 그럼 누가 등록해야 돼?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해야지. 근데 방치했어. 그랬더니 일본이 자기 거라고 등록해버려. 그럼 뭐가 된 거야? 일본 땅이 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토는 국가 의무적으로 봐야 된다? 등록을 다 해놔야 돼. 의무적으로. 그런데 등기법의 기본 원리 뭐라고? 사적 자치.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해줘. 알았습니까? 그럼 만약에 저기 독도 옆에 화산 폭발로 바위섬이 생겼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는 의무적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등기하고 않고 누구 합니다? 그거는 신청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죠. 등기 신청에만 등기 이루어진다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보세요. 세종시에 지금 여기 화재가 났어. 그럼 소방관 출동할까 안 할까? 당연히 불 끄러 가지. 의무니까. 예, 세종시에 세종공인중개사 사무소 오늘 잔금을 치렀습니다. 조치원 등기소 와서 등기 서류 뺏어갈까? 아니면 신청해야만 해줄까? 아, 그럼 신청하면 안 해준다는 거야. 오늘 잔금 치렀는데 이 소방공무원하고 달라. 등기공무원들은 와서 안 해줍니다. 가서 원하는 사람이 해달라고 요구해만 해줘. 신청주의가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적에서는 이제 여긴 직권주의가 적용되고 여긴 신청주의가 적용돼 버린다는 걸 알 수 있죠. 특징이 다른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토지 이동에 있어서 사실관계 토지 표시에 변동이 생기면 요 토지 표시는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요 등기부의 면적도 국가 바꾸어 줘요. 알았어요? 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한다. 누구? 요 시장 등이 등기를 해. 알았어요? 등기 해줘. 등기소에 등기해주세요라고 신청한단 말이야. 근데 등기와 관련해서는 용어가 좀 다른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등기소에서는 이렇게 등기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기하러 갈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A가 땅을 팔았다. 그럼 계약하고 잔금 주고 나중에 등기하려면 가서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만 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이걸 접수해서 움직인다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신청 주체가 이렇게 여러분까지 개인일 땐 용어를 뭐라고 쓴다? 신청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신청한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관공서야. 그러면 신청이라는 말 안 쓰겠다는 거예요. 용어를. 즉 시장 같은 사람, 소관청이 시장군수청장이 국가기관장의 위치에서 이걸 신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용어를 우리는 대등한 공무원이니까 아래 것들이 일제시대처럼 이렇게 신청합니다 이런 말 안 쓰고 부탁합니다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야. 그 용어를 뭐라고 한다? 촉탁한다. 자 보세요. 일반 신청 여기 뭐라고? 촉탁. 주체가 누굴 때 관공서가 등기 신청할 때는 뭐라고 한다? 용어를 촉탁이란 말 쓰는 거예요. 결국 신청과 다를 바가 없지만 명칭을 바꾸는 거고 특혜를 몇 개 더 주는 거야.
일반인들은 믿을 수 없으니까 검증 절차가 막 필요하잖아. 의무자, 즉 뭐 매도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매도인 인감증명 가져와라, 뭐 여러 가지 등기필 정보 내라, 막 다 따져. 그러나 관공서는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 없다. 등기필 정보 안 내도 돼. 인감도 필요 없다. 바쁘면 등기표를 보내줘라. 일반인들이 나도 바쁜데 등기표 안 돼요. 그런 거는 이런 특혜 몇 개 있어. 그러나 용어가 개인이 할 때는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신청하는 말 쓰고, 관공서는 뭐라는 말 쓴다고? 촉탁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등기관이 직접 하는 법률에 직권하는 경우도 있고, 이 신청 과정에서 법원에서 등기관이 명령을 내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절차의 개시는 크게 네 가지인데, 관공서가 등기 신청할 때 용어를 뭐라 쓴다고? 촉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토지 분할했어. 그럼 토지 이동이 생겼으면 이에 따라 대장을 정리하고 나서 등기부를 바꿔야만 요 불일치 문제 해결되는데, 요 등기부를 바꾸는 걸 누가 한다고? 요 시장 등, 즉 소관청이 해준단 말이야. 국가가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등기촉탁. 알았어요? 등기촉. 요거 이쪽을 바꾸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등기촉탁이라고 한단 말이야. 등기촉탁을 통해서 표제부를 바꾸야 돼 이제 이렇게. 그래서 다시 요 불일치를 해결해 줘야 돼. 이거를 이제 일치게끔. 그러면 자, 여기 등기촉탁제도가 왜 생겼어 이게? 왜? 왜 생긴 거야? 왜? 이런 제도 나온 이유가 뭐예요? 공시방법 이혼해서 나온 거야. 즉 장부가 두 개씩 있으니까 한쪽을 또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이해하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바꿔준단 말이야. 그래서 등기촉탁제도는 뭐 때문에 나왔다?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국가가 이거 바꿔놔버려 아예 이렇게. 근데 여기 권리변동은 이제 아까 이렇게 A가 소유자지만 이렇게 A가 이걸 팔아먹을 수 있잖아. 팔고 안 팔고 이 토지 등검을 똑같아. 누구 마음이야? 개인 간의 사적 자체에 따라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팔고 사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럼 이 등기도 누가 하는 거야? 자기들이 신청해야만 돼. 신청해야만 움직여. 등기관들은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해야 돼. 이제 이 공시법을 이해하려면 제가 하는 표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 속에 다 녹아 있어요. 단순한 암기에서는 안 돼. 원리를 이해해야 돼. 자, 등기관들은 신청이 있어야 등기한다 했지? 오늘 조치원 등기소 갔더니 등기관 갑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미 한 마리 안 들어오네? 개미 새끼 하나 왔어. 아무도 안 들어왔어. 열심히 근무했습니까? 놀고 있었습니까? 열심히 근무한 거라니까? 등기관은 스스로 나가 설 일이 없는 거야. 앉아서 가지고 온 받아 해주는 거야. 알았어요? 오늘 신청이 없다고 해서 노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근무한 거야. 그럼 등기관에 직접 나가서 막 쫓아다니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까 소방관이 아니라겠지? 불났다고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만약 등기관이 직권을 하면 오늘 출근해서 세종시 관내 부동산 다 조사해. 오늘 잔금 치는데 어디 있으면 몇 시야? 예약 딱 내가 가지러 갈게 서류. 이런 일은 꿈에서도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자기들이 가져와 신청해만 해준다는 거야. 이게 등기법의 기본 원리야. 알았습니까? 신청하자면 등기관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등기관은 선물 하나 해주고 싶다. 그럼 뭘 갖다 주면 제일 좋을까? 움직이지 않는다 했지.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돼. 그 사람 가는 거는 화장실 담배 피러 가는 거 빼고는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니까 쿠션 하나 선물하면 됩니다. 그럼 열심히 근무하라는 얘기야. 알았어요? 방석 튼튼한 거 갖다 주고 앉아 있어라. 근데 지적 근무는 뭐라고? 지적. 여기 아까 토지를 등록한 사람들. 이 사람은 사실관계는 책상에 앉아서 서는 걸까요? 현장에 나가서 지목이 뭔지 보여야 되고 측량 필요하면 측량 전문가인 수행자한테 맡기고 그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되고 이렇게 다 필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현장을 누비해야 돼. 알았어요? 지적에서는 뭐야? 사실관계 확인 후에서는 돌아다녀야 돼. 즉 심사 방법이 요 등기관이 심사할 때는 등기소에서 심사할 때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해. 움직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실체 공개 따져보지도 않아. 근데 지적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해야 돼. 이걸 여기서는 실질적 심사를 한다. 여기 등기관들은 형식적 심사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이렇게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에 관련돼서는 이런 분할 같은 토지 이동이 있으면 이에 따라서 지적공무원 대장을 정리하고 나서 국가가 즉 소관청이 등기부를 그냥 바꿔줘.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등기촉탁이다라고 했고, 왜 등기촉탁제도가 생겼느냐? 공시방법이 이원화됐기 때문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쪽 장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변동은 어떠냐? 이건 사적자치 영역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사고팔고는 내 맘이지만 권리변동이 생기는 건 아까 민법 186조에서 뭐라고? 등기를 하여 효력이 생기니까 돈 다 주고 대금 다 지급했고 명도 인도 받아서 쓰고 있는데 등기 안 할 이유가 없지. 그럼 이전의 결람 어떻게 돼? 등기소에 직접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 신청하면 등기관은 현장 나가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 그래서 전부 다 심사해서 여기 권리변동이 생겼으니까 이에 따라 소유자를 바꿔줍니다. 즉 기준도 바뀐다는 거야. 이런 건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 기준이 되는 장부를 바꾸어야 되지. 뭐부터 바꾼다? 이전 등기는 등기부부터 바꿔주는 거야. 권리변동은 어디? 등기부터 바꾼다. 그럼 여기 바꿨어. 바꿔봤더니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어? B로 바뀌었네. 근데 폐장한 소유자가 누구로 돼서? A로 됐네. 왜?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한쪽만 바꿔놨잖아. 그러면 여기를 또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소유자가 내가 바꿨으니까 쫓아가서 빨리 이쪽 바꿔주세요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등기를 다 마치면 지체 없이, 지체 없이가 즉시인지 바로인지 며칠인지 이 말 없어. 지체 없이. 용어 참 멋있지? 지체 없이. 경우에 따라 열흘이 돼도 지체 없이고 보름이도 지체 없이야. 법률적 용어 뭐라고? 지체 없이. 뭐 즉시 바로 이런 말 없어요. 지체 없이 등기가 끝났다고 알려주어라. 이게 바로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라. 그러면 왜 등기법상 요 등기 완료 통지를 소유자가 바뀌면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느냐? 공시 방법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왜? 어디를 바꿔야 되지? 폐장을 또 바꿔놔야지. 등기부는 다 바뀌었는데 부동산 등기부를 보니까 이미 바뀌어 있어. 근데 폐장을 봤더니 소유자가 안 바뀌네. 그럼 서로 불일치가 또 생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또 바꿔야 돼. 그러니까 지체 없이 통지해주면 담당 대장 소관청 공무원이 대장을 다시 보한다. 변경 등록을 해서 요 불일치가 생길 막아주더라.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원적 공시 방법 하에서 자 등록하는 절차와 등기하는 절차가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완전히 이질적이었잖아. 어떻게? 여기 토지를 등록할 때는 행정부 소속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급했고 등기하는 절차는 사법부 소속의 등기관들이 취급했고 알았어요? 근데 서로 이질적인데 장부가 이렇게 두 개씩 나눠서 공시하다 보니까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한쪽을 바꾸면 반대 한쪽을 바꿔주는 이런 아주 피드백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적과 요 등기를 묶어서 공시법으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지만. 이해되나요?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나중에 합격하시면 공시법 생각을 매일 해야 됩니다. 왜? 오픈 개설 공인 중에 되면 오늘 물건도 가져왔어. 아, 그럼 어떤 물건입니까? 조사해야지. 어떤 거? 사실관계 부동산 표시 뭘 봐야 돼?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대장을 봐야 돼. 그다음에 권리 관계 뭘 봐야 돼? 등기부. 인터넷 등기소에 등기부 다 열람해서 출력하고 요건 민원 24 들어가서 대장 다 출력하고 부동산 통합 열람을 해도 되지만 이 사실 관계와 권리 관계를 다 확인해서 부동산 표시에 자 건물 같으면 위반 건축물 있는지 건축물 대장 뭐 다 나타나요. 거기에 불법 건축물 있다 빨간 글씨로 위반 건축물 다 올라가 있어. 그럼 계약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 그런 문제 생기는 거 다 조사 사전에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그 부동산에 어떤 소유자가 누군가 확인해야 되고 소유권 이외의 설정이 얼마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복잡한 경매가 진행되는 건지 뭔가 다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두 가지 항상 물건이 오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확인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맞을 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원리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돼요. 이런 기본 원리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개념은 조금 뭡니까? 조금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지적과 등기로 이루었다 했으니까 오늘 나눠진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그래서 지적부터 공부하는 거 왜? 등기열람 아까 배경이 뭐라고? 민법이 있어. 민법에 아무것도 안 된 사람한테
등기부터 막 얘기하면 알아듣지도 못해요. 기본 개념부터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림 앞부분 봅니다. 자, 사실관계 부동산 표시는 대장 기준으로 등기부를 정리해라. 권리관계 소유자 표시는 등기부 기준으로 대장을 정리하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제를 보세요. 어느 토지 대상상 면적이 500제곱미터입니다. 토지 등기부상 면적이 550일 때 어떻게 처리해야 돼? 지금 여기 이게 500인데 이게 550이야. 그럼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거 서로 안 맞지? 안 맞아. 이거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꾸야지. 어딜 바꾸야 돼? 어딜 바꾸야 돼? 대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딜 바꾸야 돼? 등기 바꾸야 돼. 이때 뭐한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를 이렇게 바꿔줘서 일치시켜주면 된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죠? 그래서 면적 얼마로 조정해야 돼? 등기부를 500제곱미터로 바꿔놔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도 550을 고집할 거야.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관계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토지 대장상 소유자는 A고 등기부상 소유자는 B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이런 사유가 생겼어. 대장에 보니까 소유자가 A, 등기부는 B 이렇게 나와 서로 불일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권리관계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을 바꿔서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해야지. 누구로? B로 변경 등록해야 되지. 이해됩니까? 예. 뭐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기본 원리 좀 이해하셔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시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원리들을 좀 이해하셔라. 그래서 오늘 이런 기본 내용하고 이제 12월까지 세 번에 걸쳐 입문 과정을 얘기를 해서 무엇을 할까 이제 생각했을 때 오늘 전반적인 이런 얘기를 해주고 다음번엔 지적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엔 등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 거예요. 그 전반 전체 흐름을. 그리고 오늘은 이런 기본 원리하고 용어 지적에 쓰는 용어들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공법 시간에 부동산 공법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배우는 그 법률에 대해서는 항상 법률은 자 법률이 민법도 법률입니다. 사법이지만 그리고 이거 등기법이나 건축법이나 부동산 공법에 들어간 각종 농지법이라든가 또는 국토개미 위헌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법률들은 전부 다 공법 분야는 아주 친절해. 어떻게 친절하냐? 1조 이 법의 목적. 왜 이 법을 만들었느냐? 2조 이 법을 쓰는 용어들이 뭐냐? 이거 알려줘요. 굉장히 친절하지. 근데 사법인 민법은 불친절해. 그런 거 알려주지 않아. 알아서 공부해라. 법률이 알아서 공부하고 와.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아. 그냥 직접 그냥 법률 조문만 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과목들은 편리한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민법 공부가 책에 딱 잡히면 2차는 사실 쉬워요. 그 기본 원리만 터득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2차 과목 중에서 이 법률 가면 제2조가 여기 지적 분야 공간정보의 구축이 관련한 법률은 2조 용어 정의가 다 나오게 돼 있고 부동산 등기는 어디야? 여기 행정부 아니라 여기라 했지. 여기 용어정에 원래 없었어.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몇 개만 나온 거야. 법원 원래 딱딱하잖아. 행정부는 어때요? 가보면 민원 업무 처리를 굉장히 편해. 민원이 잘 이루어져요. 웬만하면 다 민원 처리되고 민원을 위해서 도움이들 많고 또 비용도 안 들어. 민원 입사들 다 공짜야. 근데 사법부 권리관계니까 이거 함부로 손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복잡해. 그리고 여기는 서비스도 잘 안 돼. 해달라고 하면 짜증을 내. 근데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왜 그런다? 전문가들이 따로 있어서 그래. 등기 업무는 법무사들이 하고 소송 문제는 변호사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국가 야 국민들의 민원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 그럼 법무사들이 우리 그만둘래요. 그 다음 변호사 우리도 열받아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면 업권을 침해버리잖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행정부에도 행정사들이 있지만 그건 큰 역할을 못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민원 문제에서 보면 정부에서 하는 일들은 거의 지금은 정부가 오픈되어 있어서 민원 24에 들어가거나 정부 24에 들어가면 다 무료야. 초본, 등본, 뭐 대장 뭐 다 공짜로 다 줘. 아무 때나 다 줘. 필요하면 다 자기들 신청만 하면 다 끝나요. 집에서 다 출력해서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사법부는 공짜가 없어. 다 돈 들어가야 돼. 여기는 자 등기부 열람
700원. 증명서 발급 1000원. 현재 쫓아가면 더 비싸. 인터넷으로 좀 싼데. 되게 쫓아갔더니 더 내래. 열람 1000원. 증명서 1200원 막 더 달래. 그러면 오란 얘기 오지 말란 얘기야? 그럼 오지 말고 인터넷으로 그냥 하란 얘기야. 알았어요? 왜? 무점포 영역 보는 게 더 싸지. 그렇지. 점포에서 인원을 두고 막 그 시설을 관리하려면 더 비싸니까 자꾸 축소시키면서 인터넷으로 다 공개하되 공짜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에 관련된 이 등기소 관련된 거 전부 다 아직은 돈을 내야 돼. 그런데 정보 관련된 거 다 공짜야. 알았어요? 등초본 뭐 이런 거 다 그냥 다 돼. 대장 이런 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다 그냥 무료로 이 정부 입사에 들어가면 다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 여기는 이런 부동산 등뿐만 아니라 대법원에 가면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쪽에서 전부 다 시스템에 들어가서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공시법이란 부분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법 단계를 좀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전부 다 뭐다? 이 법률을 공부하는데 이 법 중에 이렇게 법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법률이라는 말 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 행정부로 가면 이렇게 대통령령이 시행령이 있고 불령인 시행규칙이 있어서 법률 즉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 세트로 따라가더라. 근데 사법부에 가면 즉 요 대법원 이 법원 쪽에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없으니까 여기에는 법률에서 그냥 규칙만 있어. 부동산 등기 규칙 시행규칙이나 부동산 등기 규칙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시방법이 이용화돼서 이렇게 선 먼저 등록부터 하고 다음에 등기한 절차로 진행돼서 대장에 한번 공시하고 등기부에 한번 공시하더라. 이걸 뭐라고? 공시방법이 이원화됐다. 이원적 공시방법을 쓰고 있다. 이 대장의 사실관계에 조사 청량에서 등록해주고 권리관계도 등록해주고 등기부에도 표지에 사실관계 갑군 알고의 권리관계를 등기하더라. 양자는 상호 부합해야 되고 이 일치하지 아니할 땐 대장 기준으로 사실관계는 등기부를 바꿔서 일치시키고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으로 대장을 바꿔서 일치시키면 되며 기준이 바뀔 땐 기준부터 바꾸는 거예요. 즉 토지를 분할해서 이 사실관계 변동이 생겼다 기준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다음에 이쪽을 바꾸는 걸 등기 촉탁제도 그 다음에 여기 권리관계 변동이 생겨서 소유자 바뀌었다 등기부터 바꾸고 등기관리 통지에 따라서 대장을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요 항상 요 장부들 상호 일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시법이 하는 일이 이런 등록하는 절차, 토지를 등기한 절차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부동산 공시법이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지적에서 용어 정의를 몇 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적 공부라고 했을 때는 거기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게 나오지? 여러분들 이제 8가지가 있는데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시험 볼 때까지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게 뭐가 있어요? 토지, 임야대장이란 말 들어봤지? 처음에도 지적도란 말 들어봤을까 안 들어봤을까? 처음 듣는 사람 지적도 임야도 보면 처음 들어? 예, 아 역시 이런 순수한 분들이 공부하러 와요. 이런 순수한 분들이 공부가 잘 돼. 너무 많이 해본 분들은 이미 고정관념이 세가지고 어려워. 그냥 백지상태에서 그냥 받아들인 게 낫습니다. 오죽했으면 지적도 임야도를 모를 정도가 됐으면 참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별 관심은 없었다는 거죠. 웬만한 데 가면 그 군청이나 시청, 구청 앞에 가는 강아지들도 입에 지적도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다 있는데 보통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시청 앞에 가면 강아지들도 입에 뭘 물고 다닌다? 지적들 물고 다닌다는 거야. 그 정도로 너 나나 하나 없이 공무원들 밥 먹을 때 지적도 떼고 가가지고 뭐 그냥 뭐 본업은 따로 있고 부업으로 뭐 다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야. 이게 장점이야 장점. 왜? 순수하다. 그러면 공부하기 편하다. 왜? 미리 다 알고 있으면 안 들어가. 있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그냥 100%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제일 빨라. 올해 공부한 사람들 단점 뭐냐? 머릿속에 막 헷갈려. 작년에 세율이 5%, 올 바뀌었어? 그럼 머릿속에서 3%, 5% 왔다 갔다 하면 시험장 가면 3%인지 5%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 한번 딱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자, 그래서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대장이 하나 있고 거기 뭐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그럼 전산 처리된 것, 즉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이런 전사된 지적공부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지적공부라고 하는데, 대표 지적공부 8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그냥 대장하면 그 지적공부 대명사야. 대장 어떤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알았죠? 토지대장, 이건 기억하고. 자, 이런 좀 왔으니까, 하나, 이건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렇게 기억, 이, 지적공부 가장 전형적인 걸 보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딸린 게 뭐냐, 지적도. 토지대장을 만들려면 지적도가 만들어져야 돼. 임야대장을 만들려면 임야도가 측량을 통해서 먼저 면적 같은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져야 임야대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더 가치가 있을까?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더 가치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응? 만약 똑같은 넓이를 세종시에서 요게 가로 세로, 만약 이 평을 잘 안 쓰지만 이해하기 쉽게 한 만약 1000평의 토지를 주겠다 했어. 뭐 3.3배에서 3300 제곱미터 뭐 정도. 만약 이 정도 토지를 준다고 했어. 그러면 어떤 사람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하고 임야대장 똑같은 면적을 주겠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선택해야 돼. 왜? 훨씬 가치가 있는 거야, 이게. 임야대장은 저쪽 어디 산 꼭대기 있는 거 있잖아, 임야 그 바위산 뭐 이런 거. 이 시내권 다 뭐야?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야, 시내에 있는 것들은. 임야대장 등록증 여기는 없어요, 시내는. 그러면 훨씬 가치가, 여기 개발이 더 많이, 이용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볼 등록 전환, 이렇게 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 등록지 바꿔 등록하는 등록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토지대장, 임야대장 중에서 이것은 왜 그럼 나눠놨느냐? 의미가 없어. 일제시대 일본놈들 하니까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답습하는 거야. 1910년에 한일합방되고 나서 12년부터 토지조사 사업 해가지고 우리나라 토지를 우리가 수탈했다고 하잖아요. 일본에 협조하면 다 등록해주고 협조 안 하면 다 일본이 조선 총독부에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전국에는 토지를 조사해서 토지대장을 만들었는데 토지조사 사업 한 거지. 하고 났더니 또 토지가 엄청 또 남았다는 거야. 이 땅들이 왜 이렇게 남았냐 봤더니 양반들이 가지고 임야가 선산들이 막 그냥 무치기수로 남아있다는 거야. 이것도 빨리 등록해. 이게 임야조사 사업이야. 1918년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1920년에 임야조사령이 나와서 일제시대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만든 게 토지대장, 임야조사 사업에서 만든 게 임야대장.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걸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대장 등록지가 더 이용가치가 높은 땅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 연역적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임야는 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 그게 아니고 임야가 토지대장에 등록될 수도 있고 임야대장에 임야가 아닌 지목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지목까지 나눈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대장 지목을 이렇게 세트로 같이 묶어서 기억하되 이건 연역적인 차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요게 네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벌써 여기다가 전산화시킨 거, 이게 뭐야?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거. 이건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지, 전산화니까. 전산 처리된 거니까 자동. 그러면 다섯 가지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야. 여덟 가지 중에. 토지대장 지역도, 임야대장 임야도, 전산화된 거. 빼놓고는 세 가지만 알면 되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돼. 이 여덟 가지 뭐라고 한다고? 지적 공부. 지적을 공부란 얘기 아니에요. 지적에 관한 공적 장부다. 이런 얘기지. 지적을 공부란 얘기가 아닙니다. 총 8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거기 밑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에 지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여기? 지적 공부 속에. 부동산 종합 공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 있잖아. 이건 지적 공부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규제, 이건 공법상 제한 문제죠. 그다음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을 다 종합적으로, 예, 종합 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서 기록 저장한 걸 우리가 부동산 종합 공부다라고 해서 우리 이제 일사천리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인터넷에 정부 민원 정부 24에 들어가면 일사편리, 일사천리 해가지고 통합 열람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게 다 들어가 있어, 같이. 그 다음에
연속 지적도란 말은 이거 지적도와 다른 겁니다. 여기 요 지적도는 다른 거야. 요거는 측량해서 만든 거지만 연속 지적도는 측량하지 않고 전사화된 파일을 이용해서 경계점들 연결 작성한 도면이고 이것은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해서 이걸 연속 지적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지적 소관청. 여러분 너무 요 지금 뭐 본래 본강이 아니니까 다 알 필요 없는데 중요한 단어는 뭐 소관청입니다. 이제 지적하면 항상 소관청 입에 달고 다녀야 돼. 소관청. 지적 소관청. 줄여서 그냥 소관청. 자, 토지 등록하면 누가 해야 된다고 원래? 국가가 해야 된대. 국가를 대표해서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장관이 한가하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바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오늘 점심때 장관하고 점심 먹고 싶어. 오늘 연락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종시장이 연락해봤자 대꾸도 안 해요. 그럼 대통령이 잠깐 점심 때 보자고 하면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그땐 항상 있어.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입니다. 자기가 레벨이 봤을 때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가하게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국에는 토지 등록 업무를 장관이라고 했는데 장관 보고 세종시에 오늘 분할 업무를 하러 가겠습니다. 직무 변경하라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 장관이 권한을 이걸 기관 우임이라고 그래. 국가 업무를 우임. 맞다. 토지 등록 업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는 건 국가 업무라는 거야. 토지 등록 업무는 국가 업무야. 국가. 국가의 업무는 이거를 그 소관청한테 우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군수청장은 무엇이냐? 요 지적 소관청이랑 요건 진짜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각 시장, 이건 특별자치시장도 포함된 겁니다. 군수구청장을 의미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적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장들이 기관들. 물론 시장이 직접 하진 않겠지. 그렇지만 권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들이 처리하겠죠. 그럼 요 시장은 뭐냐? 국가 업무인 토지 등록을 위임받아 처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국가기관으로서 역할하는 경우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 군수청장 두 가지 역할이 있어. 지방자치단체라면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가 있어. 그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사무를 뭐 국세라든가 또는 위생 관련된 거라든가 또는 국방 관련된 업무라든가 이런 국가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준단 말이야. 토지 등록 업무는 어떤 업무라고? 국가가 해야 될 거를 누가? 시장 군수청장이 위임받아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 시장 군수 이런 군수라는 건 뭐 어렵진 않죠. 구청장도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시장은 뭐냐면 여기는 이건 구가 없는 시의 시장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알았어요? 구가 없는 시 시장이어야 돼. 나중에 그 용어 정의를 보다 보면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 쉽게 이해하게 제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로 한번 보세요. 이 조문이 어려워서 여러분들 처음 공부한 사람 말 뜻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 224페이지 책을 잠깐 펴보세요. 거기 224페이지 책을 잠깐 펴보시면 용어 정의에서 5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한번 읽어볼까요? 5번. 자,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았어요? 예. 네, 224페이지 5번. 자, 지적 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가로 열고 제조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시장은 제외한다. 그리고 군수 또는 구청장. 구청장이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은 게 정상이야. 이게 들어왔다. 그럼 비정상이야. 딱 들어왔어. 뭐 속에. 엄청난 능력. 초능력자 이거. 자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지적 소관청. 소관청에서 시장은 누구냐. 구가 없는 시장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세종시가 이 세종 특별 자치시 시장 있지. 세종시에 여러분 살고 있으니까 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세종시장은 특별 저 소관청입니까 아닙니까? 소관청이라는 얘기야. 그럼 대전시에 가서 대전시장 소관청입니까 아닙니까? 대전에 구가 얼마나 많아? 지금 7~8개 되죠? 그럼 천안시에 가서 천안시장 소관청입니까 아닙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네. 이제 또 천안시 구가 있나 헷갈리지? 가깝지만 있어. 동남구, 서북구 같은 구가 있지? 구가 있으니까 천안시장 소관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아산시에 가서 아산시장 소관청입니까 아닙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지? 아산에 구가 없어. 그럼 공주에 가서 충남에서 공주 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공주시장 다 소관청입니다. 충청도 예를 들어 제일 저기 청정지역 청양 인구 제일 적은 지역이야. 다 빠져나가서 청양군 몇만 명 되지도 않아. 거기 시장 저 군수 되는 거 간단하고 또 거기 도의원 되는 것도 제일 좋아. 그런 데 가서 인원이 얼마 없으니까. 청양 군수 소관청입니까? 군수. 그렇죠? 그 다음에 구청장. 이 구청장 아까 거기 가려고 뭐라 그랬어? 가려고 자치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했어. 알았어요? 그러면 자 대전시 유성구청장 소관청일까요? 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 그거 이제 아직 이해 못해서 그러니까 이 구청장이라는 것은 구에는 자치구라는 것도 있고 행정구도 있어.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분구해가지고 행정구. 이해하기 쉽게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자치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 선거할 때 주민들이 선거로 뽑아줘야 돼. 근데 행정구는 뭐야? 이거는 행정 편의에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시장 임명해주는 거지 선거로 뽑아주는 사람들이 아니야. 알았어요? 여기도 시도 뭐가 있다? 여기도 자치시가 있고 뭐가 있다? 행정시가 있다는 거야. 알았어요? 예를 들어 제주시가 뭐냐? 서귀포시가 뭐냐? 행정시라는 거야. 행정시. 주민들이 선거로 뽑은 게 아니고.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장 할 땐 자치시장은 시장이고 행정시장은 시장입니까? 물어봐서. 자, 행정시장 시장일까 아닐까? 여기 소관청일까 아닐까? 행정시장. 제주시장 소관청입니까? 그럼 유성 저기 여기 세종시장 소관청입니까? 예. 자, 보세요. 자치시장이든 행정시장이든 구가 없으면 소관청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지? 구가 없으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딱 이해하기 쉽게 밑에 분구 구가 없으면 시장 소관청이 돼버려. 여기도 보세요. 자치구든 행정구든 구가 있으면 누가 소관청이다? 구청장이 소관청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천안시장은 소관청이 안 되는 거야. 왜? 거기에 행정구가 있어. 서북구청장이 소관청, 동남구청장이 소관청이야. 알았어요? 근데 공주시는 뭐가 구가 없네. 그러니까 뭐가 공주시장이 소관청이야. 간단하죠?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소관청이야. 구가 없을 때 시장이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소관청인가 아닌가 보려면 밑에 뭐가 없어야 된다? 구가 없어야 돼. 구가 없는 시장.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이 세종시 특징이 외부에서 많이 왔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너무 가깝네. 그러니까 대전에 구가 많으니까 대전시장 소관청이 아니고 구청장이 소관청. 어디서 오셨어? 또 대전. 대전서 많이 왔네. 제가 대전서 강의를 오래 했었어요. 거기 방문가에서 옛날에. 근데 대부분 학교 전부 다 여기 세종시 처음에 거기 막 그 할 때 천마을 열대 글로 막 왕창 몰려가지고 많이 개업했었는데. 자 여기 뒤에 어디서 오셨어? 서울. 어디서 오셨어? 야 멀리서 오셨네. 어디? 구로. 아 구로 너무 큰 도시니까 너무 잘 알아. 구로 구가 있으니까 구로구청장이 뭐야? 소관청. 서울시장 소관청이? 아니지. 옆에 어디서 오셨어? 다 대전인 거야. 할 게 없어. 자, 대전, 그러면 조금, 예를 들어서, 논산시장, 소관청일까, 아닐까? 이 개념 애매하네. 논산에 구가 없습니다. 근데 무슨 구가 있겠어, 논산에.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아시겠지? 이렇게, 요 말이, 이렇게 이해 간단하면 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지금 읽어보라고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거기 시장할 때는 이게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얘기고 그 밑에
시가 아닌 구를 행정구라고 합니다. 행정구, 구가 있는 시장은 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결국, 요 얘기예요, 결국. 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시장도 소관청이며, 구가 없는 시장은 무조건 소관청이 된다는 것이고, 구가 있으면 어디로 간다? 구청장이 소관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록 업무는 일단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하되, 소관청이 자격을 가지려면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해됐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하나 딱 보면 되고, 뭐 나머지는 뭐 특별히 지금 다 볼 건 없고요. 이제 뭘 보면 거기 토지 표시 한번 보세요. 토지 표시. 자, 요 소관청이 제일 중요한 개념 몇 가지 한번 보는 거야. 이제 토지 표시. 토지 표시 여섯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 여섯 가지. 항상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요 여섯 가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이 여섯 가지 뭐라고 한다고? 토지 표시야. 항상 토지 표시 자동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아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종, 특별 자치시, 세종시. 지금 아까 종촌동이라고 했습니까? 뭐 종촌동 10번지 지목이 건물 주택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렇게 했을 때 요 세종 특별자치 무슨 동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걸 소재라고 표현해. 소재. 요거를 지번이라고 해. 지번. 지번. 이건 뭐고 다르다 했지 아까? 주소와 다른 거야. 지번. 지번. 주소가 나오려면 지금 주소는 어떤 방법을 쓴다고? 도로명 주소. 그러면 도로명이나 건물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저쪽 건물이 없어. 주소가 있어 없어? 건물이 없어. 주소가 있다 없다?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주소가 나? 건물이 있어야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잘못 알고 있어. 만약 이 뭐 평야지대 같은 논바닥에서 누가 살고 있냐 물어봤더니 지렁이가 한 마리 살고 있어. 지렁이한테 주소를 부여해 줄까? 없어.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주소가 나와? 지번은 있지만 번호 없다고? 주소는 없는 거야. 주소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건물이 있어야, 건물 번호가 있어야 되고, 주소란 건 어디에 거주하는지, 누가 거주하는지? 사람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곳에서 뭐 텐트 치고 사나? 그래서 주소가 나오려면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 과거에 어떤 분이 이게 도로명주 시행되면 저한테 뭐 물어보더라고. 뭘 물어봤냐면 제가 부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법인 그 사업자를 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그걸 폐업하려고 봤더니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한 거야. 부산 시내 공터에다가 공터에 주차장 쓰는 거야. 여기다가 옛날 뭐가 있어? 지번이 있잖아. 지번 있었지? 그럼 지번 주소, 옛날 지번 주소 때 이 지번 있으면 여기에 주소를 그냥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컨테이너 사무소 썼어. 컨테이너. 알았어요? 컨테이너는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야. 땅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식이잖아. 오늘 여기다 놨다 내일 서울로 가져가면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다 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소 비방 뭐로 바뀌었어? 도로도 다 바뀌어서 전면 시행돼 버리니까 지금 찾아보면 이건 뭐야? 건물이 없잖아. 그럼 주소 있어 없어? 없어. 사업자가 날라간 거야. 없어졌잖아. 못 찾는 거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없었는지 궁금하길래 도로명 주소 때문에 그렇다고. 뭐 무슨 사업이냐 물어봤더니 주차장님 어디서 했어요? 컴퓨터 보니까 공터야. 여기도 어떻게 해놓고 계셨습니까?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주소 표기가 안 됩니다. 주소가 없는 거야. 토지 지번 있지만 넌 없다? 건물 번호가 부여 안 되잖아. 근데 무슨 주소가 나오겠어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소재와 지번. 지번은 모든 토지에 번호가 다 붙어 있어. 번호가 여러분들 주민번호 있듯이 토지에는 뭐가 있다? 번호가 붙어 있어. 숫자로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소재 요까지가 소재 요걸 뭐라고 한다? 지번. 주소가 아니라 지번. 그 다음에 요건 지목이라고 그래. 토지 용도. 지목. 여러분들 이 지목이 말 이렇게 쓰면 이게 뭐야 이게? 토지. 이게 뭐야? 토지. 무슨 땅을 때 짓자고. 이건 무슨 목자야? 에? 토지 누니까 그럼 지목이? 에?
아, 이건 토지를 분류한 목록이라는 얘기야. 목록. 알았어요? 토지를 용도에 따라 28가지 현재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주차할 수 있는 땅,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용도별로 28가지 나눠놨어. 주된 용도를 가지고. 그 중에서 이런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대라고 하지, 대지라고 안 해. 대. 지적에서 지목은 뭐라고? 대. 알았습니까? 건축법상 용어는 대지란 말 쓰지만, 지적에서 이 지목은 대지, 대지란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뭐, 주차장, 뭐, 주유소용지, 뭐, 여러 가지, 과수원, 전답, 뭐, 유지, 종류가 많겠죠. 28가지나 있으니까. 이렇게, 지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 이건 뭐냐, 면적이라고 그래. 즉, 아까 했듯이 어떤 토지가 있다면, 실제, 이 토지가 평탄, 이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 토지가 한 필지가 있다. 한 토지 등록하는 기본 단위를 필지라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등록할 때는 먼저 지적들 만들려면 측량부터 해야 됩니다. 그럼 도면이 나와야 돼, 도면. 예를 들어, 지적도. 지적도는 토지를 여기다 그대로 그릴 수가 없잖아. 왜 그대로 못 그릴까요? 예?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 지적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제가 하는 말 잘 이해해야 돼. 왜 그대로 못 그릴까? 땅만은 종이가 없잖아. 땅만은 종이가 그대로 그리려면 땅만은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못 그리지? 그러니까 줄여야 돼. 줄여. 줄여. 이걸 축척이라고 그래. 뭐. 500분의 1로 줄였다. 1000분을 줄였다. 이걸 축척. 제일 큰 게 지적은 500분의 1이에요. 자, 여기부터 이제 한 6000분의까지 총 7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총 이렇게 축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500분을 줄였다. 그럼 여기에 토지 위치가 이렇게 측량을 통해 잡아보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아, 이런 토지입니다. 라고 그랬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건 도면인데, 도면은 굴곡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왜냐하면 도면 2차원 평면이기 때문에. 즉, 등고선, 여기 놓고 나니까 표시할 수가 없어. 요 경계점의 위치만 표시하고, 요 경계점과 직선 연결하면 이런 토지가 나온다. 이때, 면적, 요거 넓이 500제곱미터라는 건 뭐냐? 이 수평면의 넓이, 이걸 면적이라고 하는데, 면적. 요 안에 넓이, 이걸 수평면상 넓이. 2차원적이기 때문에 수평면의 넓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면적이라고 그래. 지표면의 넓이가 아니고, 이 지표를 따라한 게 아니야. 어디서 산출한다? 도면, 여기서 산출하는 거 면적. 면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 여기서 지번, 지목, 면적 봤죠? 경계와 좌표 문제에서 경계는 뭐냐? 여기 선. 도면에 등록, 요 빨간 선, 요 선. 요 선이 경계야. 그래서 지적에서 말한 경계는 땅 위에 있는 뚝이나 담장 펜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도면에 등록된 선. 요 선. 어떤 선? 경계점 간을, 경계, 여기 꺾인 점들, 이게 경계점이라고 그래. 요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요, 어떻게 연결했다? 직선으로 연결해서. 연결한 선. 요게 뭐야? 경계야. 지적의 경계는 도면 위에 있고 경계점 간을 어떻게 했다고? 직선으로 연결했어. 이거를 경계. 알았어요? 제가 지적에서 공부할 때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도면에 있어. 땅 위엔 선을 못 그려놓는다 했지? 그려놓을 순 있지. 그런 것들 아까 이번 어제 같이 비 왔어. 다 없어졌네. 의미가 없어. 알았죠? 그래서 요 경계는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경계점간을 직선 연결한 선을 의미한다. 도면 위에 있다. 그다음에 좌표는 요 경계점 꺾인 점, 요 경계 꺾인 점들을 평면 직각적인 선 수치, 숫자로 표시하는 건데 만약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에서 1번 점이 X좌표, Y좌표를 6자의 숫자로만 나열해놔요. 일반들이 봤을 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좌표 값은. 정밀합니다. 그렇지만 위치를 찰 수가 없어. 내가 좌표 줄 테니까 오늘 밥 먹고 찾아가서 거기 위치에 서 있어봐. 아무도 못 찾아. 전문가를 못 보는 거야. 측량 전문가들만 보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 표시 6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몇 가지? 6가지. 뭐가 있다고?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요 6가지를 토지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와서 여러분들 토지 이동이라는 말 꼭 봐야 돼요. 왜냐면 아까 잠깐 쉴 시간이 지났는데 좀 쉬고 올까요? 잠깐. 예. 한번 또 이렇게 또 열강을 하면 제가 가끔 막 계속 이어서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피곤하니까 오늘 뭐 그렇게 첫날이니까 많이 하지 말고 용어만 다 봐야 되니까 오늘 여기 나온 것 중에 중요한 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1시 정도 전에. 알았죠? 그러고 다음에 지적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전체 흐름을 얘기해 줄 것이고 그 다음 시간 등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흐름 이렇게 전체 아웃라인을 한번 볼 거니까 그래서 12월까지 입문 과정에서는 이렇게 오늘 공식은 무엇인가 주로 이걸 알았고 다음에 지적이 뭐냐 이걸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가 뭐냐 요거 정도 정리해 줄 거예요. 이렇게 아시고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다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 토지 이동이라는 말이 굉장히 쓰는 말 중에 중요한 겁니다. 토지 이동이라는 말. 이것은 토지 이동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동이라는 말 자체 아까 한자를 제가 간단히 써놨지만 이렇게 써요. 어디 이사 간다 할 때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같고 다르고 그래서 토지 이동점 할 때 여기 뭐 같을 통 이 통자도 이렇게 하면 저 동일한 점이냐 다른 점이냐를 따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적에서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 그대로를 암기해야 돼. 용어 정의를.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알면은 특히 민법에서 개념을 공부할 때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용어 정의할 때 토지 이동이라는 말이 나면 항상 첫째 이 말을 기억해야 돼. 토지 표시를 자 토지 표시 방금 전에 몇 가지 했다고 얘기했지? 여섯 가지. 그러니까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여섯 가지만 그래. 요거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요 세 가지 개념에서 새로이 결정한다, 새로 정한다, 변경한다, 말소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나와야 돼. 그래서 토지 표시가 아닌 거. 이것은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더라도 토지 이동이 될 수 없고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한다, 변경한다, 말소한다. 이 세 가지 개념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용어 정의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 표시가 여섯 가지 있다고 했으니까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여섯 가지인데 이거를 새로 정했다, 변경했다, 말소한 일이 생기면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없는 것 중에 만약에 공시지가를 변경해서 토지 이동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이 토지 표시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해도 토지 이동 될 수 없는 거. 소유자 변경이 생겼어. 소유자가 변경됐다. 토지 이동입니까? 소유자는 토지 표시가 아니잖아. 소유자 주소를 바꿨어. 주소 변경. 이동입니까? 주소는 토지 표시가 아니라 했지. 지번만 있다 했지. 지번과 주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번과 주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이란 말 쓸 때는 토지 이동 이러면 요거 하나만 알고 가도 참 대단한 거야. 토지 이동을 배웠다. 우선 이제 제일 이제 공시법이 뭔가 공시라는 게 뭐냐 이거부터 알고 갔잖아. 벌써 공시 누가 공시법이 뭐냐면 그런 법은 없지 뭐야 지적과 등기로 나눠졌고 거기 부동산 등기법 구체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청 및 관련한 법률 요게 있다. 요걸 공시에 관한 법령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용어 중에 토지 표시가 뭔지 하나 물어봤을 때 여섯 가지 이 가지수가 떠올라야 돼. 몇 가지? 여섯 가지. 어떤 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그럼 지적 문제 어렵습니다. 다음 중 토지 표시가 아닌 것은 최근에 기출 문제들이야. 여섯 가지 아닌 걸 찾으면 되잖아요. 어려워? 쉽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2문제 중 10개 맞는다 했지. 물론 그렇게까지 쉽게만 다 내는 거 아니죠. 이런 것도 나오고 토지 이동이 아닌 거 이런 거 다 나와. 근데 이건 기본 원리 개념을 정확히 알으면 간단한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체계적으로 공부 안 하면 어렵지. 아무리 쉬워도 내가 알아야 쉬운 거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렵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난 모르겠다. 읽어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이제 등록 전환 이런 거 몇 가지만 봅니다. 등록 전환. 자, 오늘 중요한 거 소관청, 자 토지 표시,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아주 이런 중요한 단어들 몇 개 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들, 용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등록 전환. 여러분들 등록 전환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등록을 전환하는 것에 빵점이야. 그럼 물어보질 않지. 등록 전환이 되려면 기본 개념을 항상 정확히 알아야 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이건 세트로 따라간다 했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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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 등록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반드시 순서가 맞아야 돼. 순서가 이렇게 임, 토, 요 순서로 가야 되지. 거꾸로 얘기하면 무조건 또 틀려요. 토지대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임, 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역도 순서로 가야 돼. 거꾸로. 이렇게는 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비가역적, 불가역적이야.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여기 기반이 형성돼 있지? 그러면 난 세종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계룡산을 떠다가 세종시를 덮어버려라. 할 수 있을까? 진시황이라면 가능할진 모르지만 현대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야. 즉 우리가 이렇게 자 이렇게 조그만 거 요즘에 뭐 웬만한 산도 아니야. 임야. 인제 임야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여기를 형질 변경 개발해버렸어. 그래서 아파트 부지로 만들었어. 아파트 부지가 생겼습니다. 그럼 더 이상 아파트 질 땅이니까 임야가 아니지. 네. 그러면 요건 현재 임야대장에 등록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게 아니라 토지대장을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오지만 아파트를 다 없애고 다시 산을 만들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등록 전환하면 반드시 순서가 어떻게 가야 된다? 임, 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정확하게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그래서 등록을 전환한다는 그런 사람은 다 낙방. 임, 토, 임야, 등록 전환하면 임, 토 순서가 딱 튀어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특수한 것 중에 축척 변경.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축척 변경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아까 축척은 말했죠. 축척은 축척이란 말 일상적으로 뭐야? 이건 줄인다는 거지. 실제 거리를 도면상의 거리 줄인 비율을 축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토지를 등록하려면 그대로 그릴 수 없는 이유 아까 얘기했죠? 땅만 종이가 없다 했어. 그러니까 줄여야지. 이 종이가 적으니까. 그래서 축척은 실제의 거리 분해 도상 거리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도상 거리 비율. 이 비율이 축척입니다. 지지에서 쓰는 축척은 총 7가지가 있고요. 제일 큰 게 아까 500분의부터 제일 작은 게 6000분의. 여러분 축척이 예를 들어서 이거 처음 하는 사람 이것도 헷갈려. 어디가 큽니까? 물으면 어떤 사람은 수척 이게 크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축척은 이걸 분모가 작아야 대축척. 작으면 이건 작은 거예요. 알았어요? 상대적인 거지. 크다 작은 거. 이거는 만약 2400분의 1보다는 여기가 더 크고 여기가 더 작은 거지.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죠? 많이 줄인 쪽으로 갈수록 작은 축척. 덜 줄였으면 이게 큰 축척. 제일 큰 게 500분의 1이야. 이해됐죠? 그러면 자 지금 요 중요한 용어가 또 하나 나와서 뭐라고? 지금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이란 축척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축척 변경이란 축척을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첫째 지적도에서 자 이건 지적도에서 이 얘기는 임야도에서는 어느 게 없어요.
지적돼서. 지적돼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밀도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작은 축척을, 이거 작다는 말, 이걸 뭐로? 큰 축척으로. 작은 축, 큰 축, 변경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축척, 변경, 요 순서, 이렇게 가야 돼. 거꾸로 가면 또 안 돼, 이거는. 작은 축척, 큰 축척으로. 그럼 작다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 아까? 예를 들어서, 2400분의 1을 만약에 500분을 바꿨다. 이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꾼 거지. 알았어요? 뭐, 1200분의 1을 500분을 바꿨다. 다 작은 축척, 큰 축척으로 바꾼 거예요. 이 순서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척 변경 절차 굉장히 지적에서 제일 복잡한 부분인데 이건 예를 들어서 이건 특별한 특정 한 필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일정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세종시 종촌동의 축척을 500분의 1로 다 바꾸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축척 변경. 그래서 정말 기존에 만약에 1200분의 1로 등록됐던 것을 이거를 다 500분을 바꾼다. 이런 건 축척이 작은 축척이 좀 이렇게 1200분의 1로 됐던 걸 500분 바꾼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뭐 작은 데서 큰 데로 옮겨갔잖아. 한 필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절차 복잡해져. 사전에 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해당 지역 토지 3분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절차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개념 축척 변경이란 개념은 자 어디서? 지적도에서 지적 도면도 아니고 지적도에서 이렇게 해야 돼. 용어 왜 그러냐? 자 도면이 자 참고로 지적 공부 중에 도면하면 여기에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도면이란 말은 무엇을 줄인 말이냐면 지적 도면을 줄여서 도면이라고 했어. 다시 한번 지적 도면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도면. 지적 도면 이걸 줄여서 뭐라고? 도면. 도면 뭐가 있다고?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어. 그러면 지적 도면이란 말과 지적도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잖아. 도면 속에 지적도 임야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 중에서 도면에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지적도에서 이렇게 했잖아. 임야도가 아닌 지적도에서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적도에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인다. 즉 어디가 정밀한 거야? 이게 큰 축척이 정밀한 거야. 1200분의 1 더 덜 줄였잖아. 그러니까 더 자세한 쪽으로 갔다는 거지. 자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순서 큰 축척 이렇게 바꾸는 걸 바라고 온다. 축척 변경. 축척 변경. 그 다음에 참고로 지적 측량이라는 단어 하나 더 알아둡시다. 지적 측량. 여러분들 이제 야 이제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기 시작. 측량 안 해봤는데 측량. 또 우리는 뭐 이런 측량 같은 거 기술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 여러분들 보고 뭐 측량 뭐 해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법적인 그 개념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이란 개념은 앞에 반드시 이 지적이란 말 붙은 것만 시험범이에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나 법률에 가면 측량이 다섯 가지 정도가 있어. 그 중에 시험범위가 나오는 건 지적 측량만 시험범이야. 수로 측량, 공공 측량, 일반 측량 이런 거 시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뭐만 시험범이라고? 지적 측량만. 그러면 요 개념을 약간 지적이 뭐야? 토지를 여기 이 지적이란 말은 토지란 말이고 요 적이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 이건. 요런 표현 어려운 한자인데 이건 호적 볼 때 적자예요. 지금 호적 없어졌지만 가족 관계 등록부로 바뀌었지만 자, 지적 그래서 지적이 뭐냐? 옛날에 그 한국국토정보공사 종래 지적공사가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 명칭이 바뀌었어. 자기도 홍보할 때 이제 방송 멘트가 있었잖아. 그 저기 광고 멘트. 아빠 지적이 뭐야? 그러고 아빠 뭐라 한다? 그건 토지 호적이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이해됐습니까? 뭐라고? 토지 호적. 이해 쉽게. 아 토지 호적이 지적이야. 이렇게 이해한 거야. 그래서 이게 호적할 때 적자잖아. 토지 호적 이런 얘기야. 토지를 등록한 거니까. 그러면 이 측량 뭐야? 토지를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라는 거야. 그럼 시험법 지적 측량과 시험법이 나오니까 먼저 지적 측량이란 뭐가 있어야 돼? 토지가 있어야 돼. 토지가 객체인 뭐가 있어야 된다? 토지. 이게 저기
예, 뭐 수로나 바다 이런 게 아니고 토지. 이걸 어디다 등록한다는 거야? 어디다? 어디다 등록할까? 등록을 토지를. 아까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야. 지적 공부에. 이 대장 같은 전체 다. 지적 공부에는 대장도 있고 도면도 있잖아. 지적 공부에 여기다 뭐 한다고? 이렇게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토지에 관련된 어떤 걸 등록하느냐? 아까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가 있어. 토지 표시가 뭘까요? 여섯 가지 있어. 생각해야지. 어떤 거? 소재, 지번. 자,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경계, 좌표, 순서는 상관없어. 면적. 이렇게 여섯 가지. 여섯 가지 토지 표시가 있네. 이 중에서 소재, 세종시, 종촌동. 재봐야 알아? 아무 상관이 없지. 지번, 재봐야 알아? 아무 상관이 없지. 용도, 면적, 재봐야 알아?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는 채용량과 관련이 없어. 근데 어떤 거? 경계, 좌표, 면적. 이거 알람은 재봐야겠다는 얘기. 알았어요?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지적 공부에, 그리고 여기 한번 등록이 된 요 경계나 좌표 값은, 자, 아까 경계는 뭐라고 했지? 경계는? 경계란 뭐라고 말씀드렸지?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다. 어디에 있다 했지? 도면 위에 있어. 땅 위에 없어. 그럼 내 현재 가보니까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비우고 났더니 몰라. 또 지난 작년에 와보 금년에 왔더니 풀이 우거져서 어딘지 내 땅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자기 땅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싶으려면 뭐 한다? 측량해봐야 돼. 근데 경계 기준이 어디 있다고? 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등록된 도면에 등록된 선이 경계야. 이걸 땅 위에 담 표시 좀 해봅시다. 이걸 여기다가 다시 표시, 이 지상 도면에 등록된 요 내용 어디다 지상에, 요거를 요 지상에 복원을 한다는 거. 복원. 복원시키려면 재봐야 알겠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지적 측량은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거나 어떤 면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 같은 걸 등록하려면 재봐야 알겠고, 또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시키려니까 재봐야 알겠다. 그래서 요 용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지적 측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지적 측량이 들어가려면 토지를 등록한다는 차원이 있고 지상에 복원시킨다는 차원이 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대부분의 측량은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조금 더 얘기하면 등록하려면 누가 측량할까? 누가?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이걸 누구한테 맡겼다? 전문가 그룹에 맡겨버렸어. 이게 누구냐? 지적 측량 수행자야. 여러분 처음 들어보지? 지적 측량 수행자가 누구냐? 측량을 수행하는 사람. 이것은 크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대부분 하지만 등록된 지적 측량 업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한국공사 이게 대부분 다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 명칭이 바뀌었어. 지적공사 과거 옛날 이게 뭐로 바뀌었다고? 한국국토정보 전국적인 조직이야. 규모가 커. 여기 세종시에 가면 여기 한국도정보 어디나 찾아보면 있어요. 다 각 지부가 다 있어. 지자체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측량하려면 누구한테 의뢰해야 돼? 수행자 한국국토정보사. 알았어요? 저희 차에 측량을 의뢰하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다 하나가 있어. 출장 하나가 있어. 시청 구청 민원실에 가면 다 얘들이 앉아있어요. 미리 상담해주고 앉아있어. 걔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누구다? 지적공사 한국도정공사 직원들이. 에? 아니 이 사람 여기 한 공사 직원들이라니까. 거기 시청 민원실 앉아서 측량 상담하고 접수 받는 거야. 서비스 민원 서비스 때. 아 공사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일반 그런 공무원 개념이 아니고 준공무원 우리가 공사는 뭐 그렇게 얘기 표현하는데 공무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대부분 여기서 수행을 해서 얘들이 이제 측량하면 측량 성과가 나와. 결과물
요걸 가지고 이걸 검사해서 정확하다고 인정할 때, 정확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도 등록해 줍니다. 정확성 여부를 따져보고, 이게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가 여기다 등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의 기본 개념은 이렇게, 요것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측량, 즉 어떤 측량? 지적 측량. 요게 시험법. 그냥 일반 측량 시험법이 아니고 지적 측량. 우리가 얘기하는 건 입이 아파서 다 말 못해 당연히 지적 측량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수로 측량을 의미할 것도 아니고 무슨 공공 측량하는 것도 아니고 지적 측량. 요것만 시험법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지적 분야는 시험에 빠지는 분이 많아요. 요 측량부에는 요 지적층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별 지상에 땅 위에 보관할 목적으로 요 각 필지의 어떤 거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측량으로 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했던 용어들 몇 개 보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지적공부 8가지. 그중에 대장도 있고 어떤 거?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도면도 있고 지적도 임야도 요 일단 네 개는 꼭 기억해주고 전사된 거 즉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된 거 그다음에 공유지연 명부나 대지권 등록부 그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이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공부해도 돼요. 일단 지적 공부라 이렇게 표현하면 지적에 관한 공적 장부 몇 개? 8개. 그럼 토지 표시 몇 개 있다고 했어요? 6개. 뭐야?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탁 튀어나와야 되죠. 이제 이게 자동으로 나오면 돼요, 나중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 뭐라 했어?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무엇을 새로 정했다고? 토지 표시. 토지 표시가 몇 개 있다 했지? 6가지. 어떤 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간단하잖아요. 요 개념만 정확히 잡고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 뭐라고 했어요? 등록 전환이란. 임토, 그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그 다음에 축적 변경 뭐라고 했어요? 지적도에서. 임야도 아니라 뭐라고? 지적도에서 도면의 경계점을 높일 목적으로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무엇을?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 등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역 소관청은 누구라 했지? 지역사무를 관장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했지. 이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해 주는 거지 지방자치단체 장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시장은 누구라고 해서 구가 없는 시장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든 행정구청장이든 묻지 않고 구청장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소관청. 알았어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해되죠? 그 다음 오늘 제가 공시법에 대한 설명했죠. 자, 공시 방법이 이원화됐다 해서 어떻게 우리 소관청에는 대장, 지적 공부 중에 대장이 있고 여기에 한번 선 등록. 그다음에 등기소에 뭐가 있다고? 등기부가 있어 또. 후 등기 절차로 진행이 된다 해서. 등록 절차가 있고 뭐가 있다고? 등기 절차가 있단 말이야. 등록한 절차를 주관하는 게 지적입니다. 즉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라는 법률은 토지를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해 주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하는 절차를 규정해준 법이야. 둘 다 뭐야? 절차법이야. 그러니까 절차법과 실체법 중 무엇이 더 어려울 것 같아? 절차법이 어려워. 왜 어렵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실체법, 예를 들어서 집이 가면 거기서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만화도 보고 뭐 여러 개 많이 있어. 그럼 뭐야? 그건 실체 관계야. 근데 집에 가는 길은 절차야.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저희 집에 올라오면 어떻게 오세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학원에서 나가서 대로에서 차로 10분 동안 어느 방을 가다가 좌회전해서 500m 가고 우회전해서 300m 가고 다시 직진한 다음에 또 거기서 유턴 받아가지고 한 500m 가다가 한참 설명해 줬어요. 들었지 내가. 찾아갈 수 있어 없어? 못 찾아간다니까. 그러면 절차는 여러분이 안 해봤으면 설명 잘 이해를 못하지.
그러니까 개념을 제가 잘 이해, 아까 기본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거야. 등교안들은 심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 기억나는 거 없어? 뭐 기억나? 예? 그걸 뭐라고 했어? 형식적 심사. 그, 뭘 선물하라고 했지? 쿠션. 지적 공무원들은 심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 실질적 심사. 실질적 심사 했지? 그러니까 선물할 때 뭐라고 했어? 얘기 안 했나? 그럼 선물하려면 뭘 줘야 될 것 같아? 예, 구두 티켓 갖다 주면 돼. 그게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꾸 바꿔 생각하면 쉬워지는데 이걸 딱딱하게 자꾸 뭐 얘기하려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 해서 기본 원리를, 기본 틀을 이해를 먼저 해야 기초적인 배경이 있어야 코드가 맞기 시작해. 설명 말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 전혀 다른 배경에서 말을 하면 동문서답하고 그냥 똑같은 단어는 얘기했지만 난 한국어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러시아를 받아들인 것처럼 알아듣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그 전체적인 틀을 설명해주고 원리를 알고 나서 말을 하면 서로가 전달이 잘 되는데 이 배경이 다른 상태에서는 얘기해봤자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들은 엉뚱한 말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니까 그건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해야 될 것은 기본 원리를 터득하고 나서 내용을 설명을 들어야 여러분들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부동산 공시법은 격주어잖아요. 격주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공부입니다. 특히 올해는 또 세법도 어렵긴 했다고 그래. 그래서 뭐 세법 뭐 어렵게 내도 합격하면 세무사한테 맡길 건데 복잡한 걸 세무사를 통해서 정리해야지 뭐 여러분 스스로 다 할 수는 없고 다.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게 특히 공시 및 세법을 이걸 격주로 한다면 2주 만에 한 번씩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2주 동안 제가 한 내용을 머리에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쉽진 않아요. 하루 지나도 생각 안 나. 도로서문 까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한 100년 전에 1800년대 말에 독일에서 전부 다 이런 걸 실험해봤어. 실제 실험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보통 이게 기억 곡선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데 무작위로 숫자들 막 암기시키고 한 몇 시간 있다 또 다시 그 숫자를 암기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을 두고 한번 테스트해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걸 에빙하우스의 기억 곡선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지금 이것만큼 머릿속에 집어넣었어.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그대로 갈 수 있을 법도 하지. 사람이 아니라면 컴퓨터 세이브 저장 딱 해버렸어. 저장됐으니까. 근데 우리 기억은 그러지 않나.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것도 고통스러운 거야. 왜? 괴로운 기억, 사고 난 기억, 머리 아픈 거 이거 다 기억 없으면 머리 터져 죽어요. 빨리 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도 공부를 할 땐 다 기억 있으면 좋은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기억이라는 것은 요걸 오늘 공부했다고 이게 그렇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는데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나가지도 않는다는 거야. 이게 아니야. 어떻게 빠져나 시험해 보니까 아니 이게 아주 급격하게 빠져나는 거야. 알았어요? 급격. 이 급격이 1일 24시간 이내에 70% 이상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자 제가 몇 주에 한번 본다고? 2주에 여러분 봤어. 제 얼굴 기억해 주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방법은 여기 일주일만 가도 일주 7일 후에 가면 거의 20, 30%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또 2주? 이쪽 가면 그리지도 못하지. 거의 이제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일단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강의를. 왜? 제가 아까 이제 저도 한 18년 이상 강의, 뭐, 실무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우리가 강의한 건 뭐예요? 맨날 밥 먹고 초기엔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6일 동안 맨날 돌아다니 떠들던 거. 숙달된 조교 아닙니까? 숙달된 조교. 장점 뭐다? 아,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내가 집에서 10시간 공부할 걸 선생님이 1시간 동안 딱 정리해서 머릿속에 딱 넣어줘.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먹기 좋게 해서 이해하기 쉽게 집어던져.
그럼 우리 10시간 공부할 걸 1시간이면 딱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의를 빠지고 집에 손자 못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허접한 선생인 것처럼 보여도 이 내용은 허접한 기본이 안 되는 사람 강의 할 수가 없어. 특히 공신 손도 못 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강의를 듣는 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이게 빠트리면 안 되지 이게. 근데 강의를 들으려면 제일 효과적이려면 뭘 해야 되는 거 원래는 예습을 하고 오면 효과 더 좋습니다. 또 끝나고 복습을 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30, 40회씩 미리 읽고 올 시간이 안 돼.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뭔지 예습까지 험한 좋은데 하지 말라는 얘기 험한 좋은데 부득이한다면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강의는 들어야 되겠다는 이걸 듣대. 듣고 나서 그냥 덮어두면 일주일, 2주 지나면 선생님 얼굴도 기억 안 나니까 이걸 막으려면 요게 머리에서 빠져나가는 걸 좀 완만하게 좀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복습하자는 거예요. 복습해주라. 복습은 강의 듣는 거 시간 이거 반만 해도 되고 3벌만 해도 되고 복습을 까다롭게 할 필요도 없고 저녁에 집에 가서 오후에 끝나고 나서 그날 배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체크만 해보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 얘기했구나. 이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걸 했구나. 이렇게만 한번 더 기억을 더 해줘도 요게 이렇게 급격하게 빠져나갈 맞고 요렇게 완만하게 바뀐다는 거. 요만큼 살아있잖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따로 시간 내서 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끝나고 나서 그냥 학원에 남아 조금 보고 가든가 자습실이 있으면 아니면 도서관들 요새 너무 잘 돼 있잖아. 지자체마다. 지금부터 도서관 가면 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조금 보세요. 지금은. 처음부터 너무 의욕을 강해 갖지 말라 했지. 의욕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막 그냥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야 되겠다. 학교에 있다. 아까 마라톤 선수가 100m 달리기 해봤자 얼마 못 갑니다. 쓰러져요 그냥. 그러니까 1년간 갈 생각을 느긋하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습관. 지금은 뭐다? 습관. 강의 빠지 말고 가서 한번 살펴보고. 이게 습관에 딱 들이면 자동으로. 여러분 자전거 타는 사람이 딱 타는 습관만 딱 들이면 이제 그저 놔도 지가 잘 타고 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 정도 예습까지는 요거지 않죠. 험은 좋지만 이거 요걸 반드시 하고 끝나고 나서 복습을 꼭 간단하게 해줘라.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하면 한 2주 후에 만약에 온다면 그때 시간이 10시부터 강의다 그럼 9시 한 40분쯤 와서 한 10분 정도나 20분 정도 와서 조금 지난번 한 게 뭐지? 들춰보면 생각납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돼요. 굳이 언제 또 시간 내서 그렇게 많이 공부합니까? 바쁜 시간에. 우리 할 일이 지금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개 아닐 거야 대부분. 지금 학창시절에 다니는 20대도 아니니까 대부분 사회생활 복잡하잖아. 가정사, 회사, 직업 다 있으면 공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 그러다 보면 바쁜 시간을 쪼개서 공부할 때 활용할 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일단 강의를 듣자. 끝나고 간단히 복습하자. 그리고 다음에 올 때 조금 일찍 와 10분 먼저라도 와서 한번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보자. 요 정도 습관만 들여주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걸 못해요. 어떤 사람 책이 비슷해서 책도 구분도 그냥 같은 책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맨날 공법만 들고 와. 왜 공짜만 보고 왔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시험 합격을 위해서 출발하셨으니까 입문 과정에선 요 아웃라인과 공부한 습관 이걸 드리는 것을 길들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하시고 너무 처음부터 팍 의욕 갖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1, 12월, 1월 정도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자세가 딱 확립되면 돼요. 안타가 앉아있으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시고 적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지적 그 다음에 등계해서 입문 과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